인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 여러 정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인생을 기다림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임신하기를 기다리고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학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뭐 파란불이 돼서 빨리 가기를 기다리고 음식 시킨 거 나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림의 연속이 인생입니다. 특별히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 한국 민족이 조금 좀 바쁘다고 그래요. 기다림을 잘 못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룬 많은 업적도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죠. 어디서 나타날까요? 자판기에서 커피 뽑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손 뒤밀고 손 대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컵라면은 3분 동안만 그냥 뚜껑을 닫으면 되는데 3분 안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엔딩 자막이 쭉 나오는데 그때 퇴장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것을 다 보지 않고 그렇게 서둘러 간답니다. 어떤 사람은 편의점 가서 어떤 코크 같은 것을 돈 내고 먹어야 될 텐데 따서 먹으면서 이것값 내는 거예요. 먼저 먹으면서 이렇게 조급한 것이에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딱 눌렀는데 빨리 뜨지 않으면 다른 데로 지나쳐버리는 그 조급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기다려야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성경은 다 이루어져요.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인데요. 이 성경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취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축복의 약속 그 언약을 받았을 때에 달리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성경이 이루기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성경의 성취, 약속의 완성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터인데 어떻게 기다려야 옳은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왔어요. 이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배반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더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을 약속된 그 배반 사건을 향해서 가서 야 가룟 유다야 너 빨리 배반 안 할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말씀하시면서 기다린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다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기다림은요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40세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승리자가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갈렙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을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가면서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갈렙은 안 그랬습니다. 45년이 지났으나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의 정복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부터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아멘. 45년 동안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았다니까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이 심령에 뜨거워질 때까지 또 되새김질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노래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 다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면 채우지라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수천 가지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질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매일매일 선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묵상하며 선포하며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룬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사상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노래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데, 두 번째, 참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유다와 갖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다, 단단히 붙잡아가, 이렇게 다 짜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들이 전략을 짜고 음모를 꾸민 대로 일들이 진행됩니다. 마침내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검과 몽실을 든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칼을 빼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베어내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44절부터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 칼을 빼던 자, 그는 재빠르게 판단했습니다.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이제 우리도 그 즐비한 그 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자들인데 이게 뭔가? 아니, 저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을 체포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이없이 다 사라져? 그럴 수는 없다, 맞 좀 봐라 하면서 칼집에서 칼을 빼던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손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 모습은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은 이렇게 초라하게 끌려갈 수 없고 이렇게 사라질 수 없다는 그 열정으로 그는 칼을 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그 귀를 뱀당한 자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그 이름들이 나와 있고 그 후에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 쓰는 거 참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나는 그 왕이 맞다. 나는 그 나라 왕이다. 그런데 네가 칼로서 그 나라를 성취하려 하지 말아라. 그 나라의 도래는 참아야 한다. 아버지가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시리라. 십자가가 그 나라를 기다리는 방법이란다. 칼은 다른 자에게 상처를 주나 십자가는 상처를 싸맵니다. 칼은 속 시원하게 무서울 일들을 금방 결단내는 것 같으나 그 칼 뒤에는 후폭풍이 있어서 수많은 증오와 미움과 갈등을 계속 가져오게 되지만, 오래 기다리고 아니 무엇인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 십자가는 마침내 사랑의 완성을 이루며 승리를 가져오는 것. 그래서 참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참으라, 기다릴 때 참으라, 좀 나서지 말아라, 설치지 말아라. 그 나라는 너의 설치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로 된단다. 칼이 아닌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기와 자기의 그 흑인 인종들이 백인으로부터 얼마나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같은 식당을 쓸 수가 없어, 차를 같이 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뒤에가 있고 의자마다 다 일어나야 돼, 너희들의 자리는 따로 있다고, 먹는 그 물에 그 물도 다 따로 있다고, 그렇게 그들을 멸시했을 때 흑인들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일했을 때, 그렇지, 머리에다 띠를 떼라, 그것을 질끈 매라, 손에 손을 높이자, 몽둥이 와도 좋아, 몽둥이 들고 와, 그렇게 그는 폭력의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언젠가 백인과 흑인이 같이 어울려 식사를 할 것이고, 백인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이를 할 것이고, 언젠가 손에 손을 잡을 그날이 있는 것은 우리의 폭력으로 그들을 물꼬리에서 내 손 잡으려니까, 흑인 아이들 놀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가야 한다. 치면 또 맞자, 때리면 또 맞자, 찌르면 또 당하자, 총 쏘면 죽자, 십자가의 길로 가자,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좋은 날을 기다릴 때 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참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 기다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세 번째는 날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실을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들이 잡으러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하고 나하고 날마다 만났지, 내가 가르칠 때 있었지, 그때 너희들이 나를 잡지 않았어, 오늘 잡는 거야. 이것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엇이냐면 날마다가 있어야 돼. 날마다, 이 날마다 속에서 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제자 중에 하나의 배반이며, 그의 체포며, 끌려감이며, 그의 죽음이 그렇게 돼가는 과정 속에 아직 때가 안 돼서 날마다 날마다 그 어떤 날들을 보냈어야 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가 중요해요. 무엇인가 성취의 그 날이 있기 전에 날마다가 있어야 합니다. In His time, 그의 시간이 있어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기다리고 기다릴 때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답니다. 이 날마다는 의미 없는 날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루하루입니다. 결과만 그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마다, 그 전의 날마다도 귀하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 기다려 그때를.
그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전에 아름다운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 전에 날마다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참 귀한 복음성을 어디서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는가? 성경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든 것이 In His Time입니다.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선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 약속들을 그냥 그날 주고 부르짖는데도 그대로 응답한다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그 약속이 이루기 전에 날마다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무엇을 요청했을 때 그날 당장 준답니까? 안 주죠. 생각해보고 적절한 요청인지 더 무엇을 더해서 줄 것인지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헤아려 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무슨 자판기입니까? 말하면 그날그날 또박또박 주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자판기예요? 하나님 마술사예요? 그냥 주시길?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날마다의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 그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인내케 하고 하나님을 묵상케 하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날도 필요한 거예요. 그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날 그날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날마다 날마다의 시간 그 전에 눈물의 시간도 그때의 기쁨의 시간도 실패의 시간도 성공의 시간도 모든 시간이 다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요 날마다 날마다 그날이 있은 다음에 오늘 그 성취의 날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기다리는 날일 것입니다. 어떤 약속은 성취의 날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림 속에 날마다의 그 고통이 있습니까? 날마다의 서름이 있습니까? 날마다의 지침이 있습니까? 지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날마다 기다리고 있으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예.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이 아침이에요, 점심이에요, 오후에요, 밤이에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밤이에요. 이거 대답하기 참 쉽습니다. 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빨리빨리 대답이 기다려야 되죠. 예. 예, 여러분들 이 밤이에요. 그리고 어떨까요? 찰끄덕 찰끄덕 이 검과 몽치소리가 있어요. 혼돈, 무서움, 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성경이 이루어진다. 밤에도 성경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혼돈의 시간이라도 세상은 혼돈이요, 자기들의 계획이요, 뭐 무기를 들고 나고 하는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 속에서 말씀은 움직입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전진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 혼돈의 밤에 우리 주님께서 성경이 이루어진다고 하신 그 말씀이 많은 자들에게 환호받는 따뜻한 날씨에 환한 시간이 아니라 그 질 같은 밤 혼돈의 시간에 성경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어둠 속에서도 칠흑 같은 밤에도 말씀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말씀이 성취된 그 밤에 일한 자들이 있습니다. 50절부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지금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에요. 밤이지만 원수들이 검과 몽치를 들었지만 음모가 횡행하고 있지만 말씀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현장입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이 계속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토록 예수님 따라다니며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그 옛날에는 주의 말씀이 여기 있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또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좀 환경이 바뀌어요. 날씨가 어두워요. 원수들이 그 앞에 있어요. 검과 몽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신, 다시 한번 다잡아 말씀하신 그 현장에서,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나는 모르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그의 형제는 19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그의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이 온다. 지금 이 제자들 성경을 멀리하잖아요. 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밤보다 더 깊은 영적인 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는 그 자리에는 무서운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기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는 것이에요. 지금 배 혼입을 벗어놓고 도망간 이 사람이 누굴까? 성경학자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가는 도망을 잘 갔어요. 이 주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도망가고 선교 현장에서 도망가고,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갈등을 일으키며 많은 골치 아픈 일을 그의 도망의 자리에서 놔두고 갔던 그 인물이 다시 말씀 속에 돌아와서 이 복음을 기록한 것이에요. 떠날 때는 갈등을 줍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줍니다. 떠나면 주님의 슬픔이 됩니다. 말씀에서 떠나는 자, 이 말씀은 어두운 가운데도 일한다니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둠이 있어도 말씀은 빛을, 길을 비추고 열어주는 것이에요. 무엇이 내 어둠 속에서 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 나가실 때에 여러분의 핸드폰을 교회에 맡기시고 일주일 뒤에 와서 찾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밝기를 못할 것입니다. 목사님, 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라고 핸드폰을 다 압수한단 말입니까? 무슨 근거로 압수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핸드폰 없이 못 산다는 것이에요. 저도 핸드폰을 갖다가 그냥 뺏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막 세미나 가는데 핸드폰 주세요. 월요일날 들어갔는데 금요일날 주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이 자꾸만 떨리는 거예요. 이게 누르던 이 떨이 자꾸만 이게 혼자 받는 거예요. 어이, 핸드폰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핸드폰을 갖다 다 그냥 묶어두면 금방 잊어버리면 못 견디잖아요. 말씀 하루 안 읽고 일주일 안 읽어도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내 어둠을 밝히고 내 길은 핸드폰이다. 여기에 지식이 있다, 여기에 재미가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서 누구하고 소통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은 어디 두고 그 말씀을 꽂고 묶어뒀는데도 자기가 덮은 거예요. 어디 이 나라가 이 말씀을 읽는다고 시비 거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 이슬람권에서는, 저 북녘의 동포들은 한 줄의 말씀을 읽는다는 그 제목으로 그 모든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곳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읽고 있는데 누가 방해한다고 이 말씀을 덮어두고 이 말씀이 없어도 일주일 잘 지내다가 먼지 털어오는 그 인생들. 성경을 멀리하면 인생은 하나님께도 멀어지는 것이고 축복은 멀어지는 것이고 은총은 멀어지는 것이고 죄와 마귀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약속들 잘되고 잘되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은혜의 은혜, 진리의 진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두었다. 이른비와 늦은비의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자리에서 떠나는 자 누굽니까? 이 약속을 외면하며 내 칼로 살아보겠다고 칼을 휘두른 자 누굽니까? 말씀 가운데 기다립시다. 참으며 기다립시다. 날마다 기다립시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뜨거워질 때까지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뜨거워지지 않았는데 그냥 덮어둔 것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읽었다라는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 보셨죠? 오늘도 석장, 예, 남다르게 석장 읽었습니다. 그냥 덮는 거예요. 아무 뜨거움이 없는데 이 말씀은 뜨거워질 때까지, 내 노래가 될 때까지, 확신이 될 때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사신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말씀이 뜨거워질 때까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맞으시지요. 주님, 주님, 주님이 내 목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보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어떡하냐? 부어줄 수밖에 없구나.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 들녘에서 어떤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좋은 집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가족의 따뜻한 위로가 있습니까? 좋은 그런 침대가 있습니까?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 그래 내가 책임지겠다. 부족함이 없다고 했으니 내 잔을 내놔라. 채워주리라, 채워주리라, 채워주리라. 그 말씀이 실체가 될 때까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부르짖고 노래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루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밑줄 져가면서 기다리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출산해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말씀의 줄을 그으면서 그 말씀의 줄을 그으면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밖에 모든 약속을 다 누리시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여전히 말씀 가운데 오늘도 참으며 오늘도 날마다 동일하게 조금 아프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사라진 것처럼 그 하나님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절망하는 삶을 끝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 부른 자 되기를 십자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어떠한 십자가 위라 할지라도 찬송과 확신을 노래하는 믿음의 성도 예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